고속도로 눈길 사고 보시겠습니다. 눈이 계속 내리고 있네요. 어제 아침 일인데 이런, 다시 처음부터 눈이 많이 오네요. 눈이 많이 오는데 앞차가 미끄러지더니 트럭이랑 붙여서 큰일 날 뻔했는데 트럭 운전자 오금이 저렸겠죠. 와, 앞에는 벤츠, 뒤에는 BMW. 와, 저 윙바디인가요? 저 트럭은 진짜 운 좋았네요. 깜짝 놀라갖고 오른쪽으로 차를 세웁니다. 흰색 차. 여기서요, 빙그르 돌아요. 보실까요? 후방영상 보시겠습니다. 블박차의 후방영상입니다. 자, 후방영상. 내려가는데요. 저 검은 차가 이렇게 빨리. 저 검은 차랑 위험하게. 자, 흰색 차랑 부딪혔고요. 한 바퀴 돌았어요. 저 뒤에 트럭. 와, 저 순간적으로 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저 트럭이 만약에 미끄러졌으면은, 트럭이 저기서 그냥 찡! 미끄러졌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진짜 저럴 때 용궁 갔다 왔다 그러겠죠. 우선 누가 잘못했습니까? 여러분들이 보실 때. 뒤에서 들이받은 차가 잘못했나요? 앞에서 미끄러진 차가 잘못했나요? 블박차가 앞차랑 안전거리도 충분히 유지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으니까 블박차가 더 잘못했나요? 라고 생각하시면서 2020년 2월 17일 어제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목천 IC 부근에서 눈길에 미끄러지는 차량과 부딪혔습니다. 한 60, 70m 앞에 지나가던 벤츠 차량이 60, 70m 안 되는데요. 벤츠 차량이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오른쪽 3차로로 미끄러지면서 다시 또 2차로로 미끄러졌고요. 저는 BMW인데요. 미끄러지던 앞차를 보고 감속했지만은 양쪽에 1, 3차로에는 차들이 있어서 피하지도 못하고 벤츠 뒷범퍼를 부딪혔습니다. 사고 이후 벤츠 운전자가 경찰에 신고했고요.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들이받은 차가 가해 차량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고순대라고 그러죠. 제가 좋아하는 순대국 그럴 때 순대가 아니고요. 고속도로 순찰대를 줄여서 고순대라고 합니다. 한 변호사님이 판단하시기에 제가 가해 차량이 맞다고 보시는지요? 저는 옆에 차들이 있었고 양쪽에 또 눈길이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사용하지 않고 최대한 피하려고 했지만 브레이크 잡아봤자 안 돼요. 앞 벤츠 차량이 다시 2차로 들어오는 상황에 도저히 피할 수 없었습니다. 아직 사고 접수 중이며 보험사 간에 합의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판단을 할 수 없지만 변호사님의 판단이 과실 비율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몇 대 몇입니까? 어려워요. 판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다만 경찰은 거의 대부분 뒤에서 들이받은 뒤차가 가해 차량이래요. 왜 뒤차가 들이받았는지 생각도 안 하고요. 블박차 없었으면 다른 차랑 부딪혔을 겁니다. 보시죠. 거리 보세요. 60, 70m인가요? 처음에. 제가 볼 땐 60, 70m 안 되고요. 요 트럭 한 칸이죠. 트럭 한 칸보다 좀 더 길어요. 요 카고 트럭이 한 12m 정도 될까요? 그러면 저거 20m 정도 될 것 같습니다. 60, 70m는 전혀 아니고요. 너무 가까워요. 이때 미끄러지기 시작하죠? 아이고. 눈길, 저렇게 눈이 많이 낼 때는 50% 감속해야 되는데요. 50% 더 감속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런 날은 저런 데를 가지 말아야 돼요. 제일 좋은 거는 차 안 갖고 나가야 돼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나갔는데 어떡하겠어요? 나간다면부터 눈이 내리기 시작하면. 그리고 염화칼슘 좀 뿌려줄 줄 알았는데, 아유, 저렇게 많이 눈 내리면 염화칼슘 언제 뿌려요? 염화칼슘 저렇게 하려면 차 수백 대 동원해야 되는데 그만큼 차가 없어요. 우선 급한 데부터 뿌리는 겁니다. 그래서 눈길에는 눈 많이 온다면 차를 안 갖고 나가야 돼요. 이번 사고. 앞차가 쭉 갔으면 사고 안 났을 텐데 앞차가 왜 똑바로 못 가고 거기서 미끄러져요. 근데 앞차가 미끄러지니까 사고 난 거 아니냐. 네가 안전거리 지켰으면 사고 안 났을 거 아니냐. 달기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누가 더 많이 잘못했습니까? 경찰처럼 뒤에서 들이받은 차가 더 잘못했습니까? 아니면 앞에서 정상적으로 가지 못하고 미끄러진 차가 더 잘못했습니까? 5대 5 없이 누가 더 잘못했는지 투표해 보겠습니다. 저도 이거 제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제 의견 말씀드리지 않고요. 제가 볼 때는 둘 다 서로 운이 나빴어요. 둘 다 운이 나빠서 서로 운이 나빴을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까? 아이고, 살아있는 게 다행이죠. 그럴 때 운이 나빠서 반반씩 하는 게 제일 공평해요. 저는 그런 마음입니다만은 여러분들의 입장은 어떠신지 투표해 보겠습니다. 1번, 경찰 말대로 뒤에서 들이받은 차가 가해 차량이다. 2번, 앞에서 똑바로 가지 못하고 비틀비틀한 차가 가해 차량이다. 투표해 보겠습니다.